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녹한다의 카이 캐드 10편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카이 캐드 넘버 10번. 자, 우리가 이전 편에서요, 막 몇 가지 만들어놨던 거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주문한 게 오늘 라이브 방송하는 당일날 오후에 왔습니다. 지금 그 주문했던 제가 그 뭔가 이렇게 자료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만들어놨던 것 중에 일부분이 지금 도착을 한 상태인데요. 아직도 절반 정도는 배송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보드냐면 우리 릴레이 두 개를 하나의 기판에 연결해가지고 아두이노 쉴드 타입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거 만들어놨던 게 지금 기판이 만들어져가지고 이렇게 왔고요. 색깔을 녹색이 아니라 까만색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쫙 온 거 보이죠?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두 번째 보드는 제가 무엇을 한번 확인해보기 위해서 주문을 했냐면요. 우리 인터넷 선 사용할 때 연결하는 커넥터, 요 랜선 커넥터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요 랜선 커넥터의 규격이 RJ45라고 부릅니다. RJ45 커넥터 준비해라 라고 하면 요 세트를 말하는 거예요. 요 인터넷선을 요렇게 딱 꽂아서 쓸 수 있는 이 커넥터를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좀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그 부분에서는 POE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POE, 뭐를 줄인 거냐? 딱 봐도 줄임말인 것 같죠? Power of Ethernet입니다. 여기서 PO인데요. 여기 Ethernet이라고 하는 게 이 유선 인터넷 가지고 하는 거를 Ethernet이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아, 그러면 이 POE라는 거는 이 RJ45 커넥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전원과 통신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제가 뭘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RJ45라는 커넥터 안을 보면요 8개의 핀이 있습니다. 8핀입니다. 그리고 이 표준이 있어요. POE 표준이 있는데 8개의 선 중에 그 일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에 배치를 하고 나머지 일부분을 통신 TX, RX에 사용하는 건데요. 이게 뭐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POE라는 개념을 빌려서 아두이노에서 그냥 활용을 하고 싶을 뿐이지 실제 POE 장비가 어떻게 구동이 되고 프로토콜이 표준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거 그거는 녹한다의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녹한다가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지금 이렇게 쉴드 타입으로 뭔가 생산이 돼서 왔잖아요. 납땜을 싹 해가지고 아두이노에다가 딱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RJ45라는 커넥터를 여기다가 딱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아두이노에 랜선을 꼽을 수 있는 뭔가 환경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다른 쪽에 제가 센서 보드라는 걸 하나 만들었다고 한번 쳐보죠. 요 센서 보드에는 온습도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뭐 LCD 같은 게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RJ45 커넥터를 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럼 이 RJ45 커넥터끼리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8개의 핀이 있는데 그 핀 중에 2개의 핀을 아두이노에서 전원을 보내주는 거예요. 아두이노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2개의 핀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나머지 이런 것들 아두이노에 연결하는데 필요한 핀들을 할당을 해줘가지고 연결을 딱 해주게 되면 이 센서 보드는 무전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전원은 이 보드 자체에 전원을 공급해 줄 필요 없이 랜선 커넥터만 꽂으면 아두이노에서 전원도 공급을 받고 통신도 가능한 상태가 되더라. 아, 그런 개념에서 요 아두이노에 뭔가 POE 개념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는 의미지 POE에 뭐 원래 그게 아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표준이 그게 아니다 그런 거는 관심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데에 주요 목적이 있고요. 그보다
제가 이 보드를 주문한 더 큰 목적은, 우리 잘 생각해보세요. 카이캐드 가지고 지금 내가 만든 PCB 보드에 이런 커넥터를 연결하려면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해야 됩니까? 이 커넥터 전용 풋프린트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부품 자리를 배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이캐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기본 라이브러리, 그리고 우리가 직접 설치한, 유저가 설치한 유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 그냥 설치만 하면 알아서 그 등록되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제 관심사는 이거예요. 기본 라이브러리 안에 요 RJ45 커넥터 풋프린트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여러 개 중에 과연 내가 구입한 이 RJ45 커넥터는 누구의 그게 해당이 되는가? 그러면 막 사이즈 재보고 막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가 검토해본 결과 요 두 개가 제일 유력했습니다. 그 두 개를 이제 이렇게 찾아놨는데요. 혹시나 해서 제가 나중에 헷갈릴까 싶어서 그 부품의 풋프린트 이름도 여기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트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죠? RJ45BEL의 머시기 버티칼이라 된 거랑 RJ45 한런 랄랄랄랄라 된 거, 요 두 개가 제일 유력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문했는데 한 결과 위에 있는 거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거 아주 찰떡같이 딱 이렇게 꼽혀 들어갑니다. 훌륭하죠, 그죠? 아, 그래서 요 RJ45라는 요 커넥터 제가 그 디바이스 마트에서 제일 싼 거 그냥 주문했어요. 제일 싼 거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딱 맞아요. 혹시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에서 그런 상품 링크를 직접 다루는 거는 좀 적합하지 않으니까 뭐 다른 경로로 제 유튜브에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제 단톡방에 오시면 제가 요 링크 바로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릴 거니까 저 디바이스 마트하고는 저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으니까 제가 그냥 검색한 것 중에 제일 싼 거 구입했는데 이게 일단 딱 맞더라 라는 의미로 알려드린 거고요.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크게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한번 극복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1번 요거 제가 릴레이 두 개 가지고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를 컨트롤 하겠다라고 만든 거예요. 요거 작동 한번 시켜볼 겁니다. 실제 작동이 되는지, 우리가 만든 PCB보드가 아두이노에 꽂았을 때 실제 작동이 되냐 마냐도 우리 지금 이 녹한다가 다루는 내용에서 주요 관심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가 여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비닐하우스에서 사용하는 24V 개폐기 모터예요. 요거를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근데 이거를 바로 하면 무겁고 연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작동이 되냐 마냐를 먼저 검토하기 위해서 조그만한 요 5V DC 모터 가지고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 가지고 되면 저거 가지고 다시 연결 방법이 조금 좀 쟤는 복잡하거든요. 얘는 그냥 뭐 5V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요 두 번째 보드 쪽으로 가서는 조금 전에 안내해드렸던 POE를 우리가 아두이노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걸로 뭔가 PCB 보드를 하나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지금까지 쭉 요 각종 레이어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노출을 시켜드렸는데요. 그 레이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면 구리 레이어, 후면 구리 레이어, 전면 실크 스크린, 후면 실크 스크린, 전면 솔더 마스크, 후면 솔더 마스크, 엣지 컷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딱 하면서 아 이게 그런 개념이었다라는 거를 한번 딱 세팅을 하고, 그리고 네 번째 금지구역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그때 그 요 해당되는 데 가서 우리 다루도록 하고, 킵 아웃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때때로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필요 안 하면 이거를 전혀 내용을 다루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이런 내용이 간혹 가다가 아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있어요. 그 기능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잘 사용하진 않을 것 같은데 뭐 중급자 이상이 되지 않는 한 이 기능은 쓸 일이 전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리 뭐 이것저것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한번 내용을 다뤄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해보도록 하죠. 황인규님 반갑습니다. 일바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차이님 반갑습니다.
이 빠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은메달입니다. 이한식님 3빠로 와주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 동메달. 아, 자 이제 이어서 희수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피리님 반갑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현덕님이라고 제가 읽어드리면 맞는 건가요? 현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SYH님 반갑습니다. 진환님 반갑습니다. 명숙이님 반갑습니다. 더웰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거는 일단 이것도 단가가 좀 있으니까 좀 잠깐 그 보관을 해두고요. 저 화면에 반짝반짝한 걸 보니 뭐가 있군요. 잠시만요. 제가 이제 봤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넣어놓고 들어갈게요. 두 개의 반짝반짝한 게 있었군요. 자, 첫 번째 경사는 뭐냐? 피리님이 상병으로 진급하셨다라는 소식이네요.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녹한다의 박수 있습니다. 짝짝짝짝짝짝. 그리고 명숙이님이 아니고 명석이님이셨군요. 제가 여기 저 조그만한 걸로 봐가지고 몰랐는데 명석이님께서 이병으로 진급하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짝짝짝짝짝짝.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주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딱 지금 카이캐드에서 만들어가지고 거부 파일을 생성해가지고 JLC PCB라는 데다가 주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딱 배송 오면 어떤 상태로 오냐면 요렇게 딱 배송이 옵니다. 이미 제가 딱 받아놨죠. 그리고 지금 이 보드가 여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 안에 습기 제거제, 김 안에 들어있는 그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포장도 잘해주고요. 생각보다 이렇게 요까지. 왜 주문하면 다섯 개인데 왜 네 장밖에 없죠? 하나는 제가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에 납땜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됐고요. 어느 순간 뿅 납땜이 다 되었네.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좀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열심히 만든 건데 실제 프로젝트하고 결과물하고 비교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 내용은 녹한다의 카이캐드 7-2편에서 만들었던 예시고요. 그때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제가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로 요거거든요. 자, 열려라. 열려라 참깨. 요거를 그대로 커버 파일 생성해가지고 만든 게 방금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봐가지고는 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3D 뷰로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었고 자 여기 릴레이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고 자 우리가 요거 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됐던 내용이 릴레이가 연결되는 요 자리는 배선의 두께가 더 두꺼워야 됐었다. 그리고 자 요쪽 자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요 지점 있죠?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노멀 클로즈 노멀 오픈입니다. 릴레이의 접점이 있는 쪽이고 커먼이 어디 있냐면 요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커먼하고 여기 양단에 있는 코일하고 물리적인 절연을 시켜주기 위해서 요렇게 내부 엣지컷이 들어갔었다. 기억하시죠? 내부 엣지컷이라는 거 뭐냐면 저 부분을 파주는 거예요. 기계가 잘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가 실물을 확인해 보건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빵꾸가 여기 뽕 난 거 보이죠? 아예 물리적으로 이렇게 딱 절연시켜줘요.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이 요 내부 엣지컷이고 여기 굵직하게 배선이 안에 들어간 거 보이죠? 물론 금속이 노출되진 않습니다. 왜냐? 코팅을 했으니까. 여기 까만 색깔 코팅하면서 여기 노출되어 있는 배선을
라우트 된 거를 이렇게 가려놨으니까 노출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구멍이 난 걸 보이죠. 방금 만든 게 이제 요 작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관심사가 저는 뭐 특별하게 저 파는데 잘 모르고요. 디바이스 마트에서 주로 사는데요. 이 릴레이 이렇게 샀거든요. 이것도 그냥 뭐 특별하게 저 주문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제일 싼 거 찾아서 하니까 잘 맞더라고요. 저도 이게 확실히 맞다 안 맞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산 건 아니고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저도 맞춰봤습니다. 요게 딱 요 부분 안에 이렇게 쇽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뒷면에 그 인두로 납을 녹여서 여기 싹 이렇게 고정을 해주면 이게 여기 이렇게 기판에 딱 붙게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뭐 다이오드도 있고 트랜지스터도 있고 포토커플러도 있거든요. 여기 제가 산 게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한 뭉탱이 보이죠? 여기 아 포토커플러래. 옵토커플러 여기 보이죠? 옵토커플러 있고 랜 커넥터 있고 요 안에 있는 거를 어떻게 연결하면 지금 요 보드가 짠 하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녹한다가 이 카이캐드를 하고 있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두이노를 재밌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멋있게 만드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를 자 아래쪽에 여기 저 핀 납땜된 거 쫙 보이죠? 아두이노에다가 이렇게 꽂을 겁니다. 합체! 왜 잘 안 꼽히지? 자, 딱 꽂아졌죠? 그리고 아두이노 가지고 이제 요 우리가 만든 이 전용 보드를 한번 컨트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죠. 자, 요쪽에 위쪽에 터미널 블럭이 있고 아래쪽에 터미널 블럭이 있습니다. 아, 요걸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좋으려나? 자, 아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요. 위쪽에 두 개가 있고 아래쪽에 두 개가 있어요. 위쪽은 전원이 입력되는 걸로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입니다. 지금 해놓은 거상. 그리고 이쪽에는 모터가 연결되는 쪽인데 모터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주면 돌아가는 방향과 이렇게 연결해주면 돌아가는 방향이 반대가 될 뿐 극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 제가 여기다가 뭐 모터를 이렇게 연결해 놨다고 한번 쳐보죠. 모터를 연결했어요. 그리고 파워 소스 24V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연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요 뒤쪽에 릴레이가 있는데요. 여기 버튼 3개를 준비를 해뒀습니다. 요 버튼을 제가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버튼이라고 보겠습니다. 제일 왼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1번이에요. 요걸 누르면 모터가 정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정방향. 정방향이 시계 방향이 될지 반시계 방향이 될지는 몰라요. 그냥 포워드한 방향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시계 방향으로 제가 정방향으로 돌렸는데 얘가 시계 방향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제가 정방향이라는 거는 시계 방향이다라고 만약에 디렉션을 정의를 한다면 얘가 이걸 눌렀더니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모터 선을 빼서 반대로 꽂아주면 그 디렉션이 반전이 되겠죠, 그죠? 아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 극성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냥 정방향이라고 부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번째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은 멈춤. 3번 버튼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 버튼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 만들어진 이 보드는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를 정회전, 역회전, 스탑 시킬 수 있는 기능을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PCB 보드다. 그거 컨트롤을 아두이노 가지고 하고 릴레이 두 개 가지고 컨트롤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작동을 시켜보러 가보겠습니다. 상찬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요거부터 하나 하나씩 한번 뚝값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목차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죠.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릴레이 제어보드 예제 7-2에서 만들었던 거를 한번 작동시켜 보는 거.
배송이 늦게 돼가지고 오늘 당일을 받아서 제가 받은 즉시부터 라이브 방송하기 전까지 열심히 납땜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작동 테스트를 해봤습니까?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하는 거니까 같이 저도 이거 작동이 될지 말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같이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RJ45 커넥터 가지고 뭔가 아두이노에서 활용하는 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면서 그냥 그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RJ45 커넥터라는 거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 만드는 공구까지 구입을 해놨거든요. RJ45 커넥터를 직접 내가 스스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요거 안 적어놨네요. 자, 더하기 RJ45 커넥터 직접 공구로 만들어보기. 그 다음 레이어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킵아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7-2편 예제를 제가 약간 수정을 했어요. 수정이 된 포인트는 뭐냐면 요 해로드 편집기에서는 수정 없습니다. 아, 수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버튼을 3개를 추가를 했는데요. 요쪽에 스위치 1, 2, 3하고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터미널 블럭 3개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저 터미널 블럭은 나중에 어디다가 쓸 거냐면 그거 여기 있네. 자, 이거 산업용 스위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누름 버튼이라고 부릅니다. 얘를 나중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거 미리 테스트를 해봤냐? 저 지금 테스트 안 해봤다고 했어요. 저 그냥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상상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터미널 3개에다가 이걸 이렇게 나중에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보드를 어떤 그런 거 뭐라 하죠? 저 통 안에다가 이 보드를 집어넣고 요 버튼을 밖으로 빼면 이 누르면 작동되는 거 뭔가 산업용 제품 같은 그런 냄새를 풍길 수 있지 않겠나요? 그죠? 물론 아두이노 가지고 산업용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상당히 적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 터미널 블록 3개를 그냥 한번 달아보았다. 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냥 좀 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그냥 한번 달아놔본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3개의 그 버튼 연결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그 차이 말고는 7-2에서 만들었던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이것도 한번 볼만하죠. 우리가 카이캐드 상에서 3D로 봤던 이 모양이 요 모양이 실제로 만들어진 모양이 이제 요게 되는 겁니다. 크게 한번 보여드리죠. 뭔가 판매하는 제품 같은 느낌이 나죠? 오, 뭔가 좀 팔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노칸다의 컨트롤 보드. 요런 느낌으로. 좋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 아두이노에서 카이캐드를 재밌게 활용하는 방법이라는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요런 작업을 말하는 겁니다. 아두이노랑 뭔가 릴레이를 점퍼 케이블하고 빵판 가지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기판으로 떠가지고 가지고 노는 이런 게 노칸다의 관심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작동을 한번 시켜볼 건데요. 여기서 한 가지 수정사항이 있어요. 지금 이 예제가 요 예제가 노칸다의 462-2번 예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노칸다의 아두이노 462-2번 예제가 뭐냐면 릴레이 두 개를 이용해서 모터의 정회전, 역회전, 정지 기능을 버튼 3개를 이용해서 컨트롤하는 예제였다. 그런데 요때 해당되는 예제에서 사용했던 릴레이가 로우 레벨 트리거 릴레이였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녹한다가 만든 PCB 보드의 작동 방식은 하이 레벨 트리거이다. 트리거이다. 그럼 우리 로우 레벨 트리거가 뭔지 하이 레벨 트리거인지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로우 레벨 트리거는 그 코일에 그러니까 아두이노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두이노가 로우 신호를 보내주면 COM과 NO가 접점이 붙고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 COM과 NC 접점 뭐냐 NC 접점이 붙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 뭔가를 ON 시킨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근데 로우 레벨 트리거는 그게 반대예요. 로우 신호일 때 접점이 붙고 하이 신호일 때 접점이 떨어집니다. 어디 접점이랑 COM하고 NO가. 그러면 하이 레벨 트리거는 아두이노가 로우 신호를 보내주면 COM과 NC 접점이 붙고 하이 신호를 보내주면 COM과 NO 접점이 붙는 방식이다. 이게 현재 PCB 보드의 방식. 이거는 462-2 예제의 방식. 아, 그러니까 그때 사용했던 릴레이가 로우 레벨 트리거였기 때문에 로우 레벨 트리거의 작동 방식이 코딩이 되어 있는 거고, 오늘은 하이 레벨 트리거니까 신호가 반대가 되어야 얘가 올바르게 작동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론은 462-2 예제를 그대로 구현하긴 했지만 PCB 보드의 작동 방식상 코드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수정된 코드는 요 다음 장에 그냥 그대로 작동이 완료되게 되면 여기다가 코드를 집어넣겠습니다. 수정이 완료된 코드. 조금 이따가 하고. 그럼 이 코드를 제가 살짝 한번 리뷰를 해드리죠. 자, 여기서 채널 1이라는 거는 첫 번째 릴레이 2번 핀에서 하이로 신호를 받는 릴레이를 말하는 거고, 이건 두 번째 릴레이입니다. 3번 핀. 그리고 버튼이 4번 핀부터 4, 5, 6 세 개의 핀이죠. 그 버튼 1번, 버튼 2번, 버튼 3번입니다. 그리고 셋업 하면 요 이제 요거는 시리얼 출력 안 할 거니까 이거는 필요 없겠네요. 이건 지우고. 자. 릴레이를 아두이노가 릴레이를 제어를 하면 그 해당되는 핀이 디렉션이 입력이 아니라 출력이어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릴레이 제어 핀 출력 모드. 이렇게 생각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되겠죠.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하겠다. 그리고 요거는 인풋 풀업이라고 해놨는데요. 요거는 아두이노의 내부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 원래 MCU에 버튼 같은 거 연결하려면요, 풀업 저항이라는 걸 반드시 연결해줘야 돼요. 차순 7에서 10kΩ 정도의 풀업 저항을 연결해줘야 되는데, 인풋 풀업이라고 해놓으면 아두이노의 내부 풀업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저항을 연결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놨던 회로도에 여기 보시면 버튼에 저항이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됐죠?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저 갑자기 열이 올라가지고 선풍기를 좀 켜겠습니다. 자, 저 선풍기 소음이 좀 들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제가 채널 1, 2의 디지털 라이트, 이거는 아두이노에서 릴레이 쪽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이 신호로 시작하겠다. 이 말인데요. 이게 로우 레벨 트리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로우 신호일 때 릴레이가 COM하고 NO가 접점이 붙은 상태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COM하고 NO에 뭔가 제품이 접점이 붙으면 제품이 작동이 된다라는 지금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이 신호를 배치를 안 해주면 디폴트 값이 로우예요.
그러면 뭔가가 작동이 된 채로 시작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요 부분은 로우 레벨 트리거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할 방식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시작할 때부터 로우로 CH1하고 CH2의 아두이노 쪽에서 제어보드 쪽으로 가는 신호는 둘 다 지금 아무 설정을 안 하면 로우인 상태예요. 그러면 둘 다 로우라는 얘기는 릴레이 두 개 다 COM 접점이 NC에 달라붙는 상황이니까 둘 다 오프인 상태로 출발하겠죠. 그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버튼 눌렀냐 안 눌렀냐 이제 요런 부분을 여기서 감지를 하는데요. 자, 지금 요 부분이 첫 번째 버튼이 눌려졌음을 감지를 하는 부분입니다.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이거 지금 우리가 인풋 풀업이라고 해놨잖아요. 그러면 아두이노의 풀업 저항을 연결 안 하고 버튼을 쓸 수 있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버튼을 MCU에 연결하는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풀업 방식하고 풀다운 방식. 그 방식을 우리가 적절하게 원하는 형식으로 하려면 풀업 저항을 자기가 직접 달아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두이노의 내부 저항을 사용하는 방식은 작동 방식이 무조건 풀업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버튼이 눌려졌다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오늘은 아두이노 쪽도 꽤나 중요한 날이니까 지금 이 버튼이 연결되어 MCU에서 이 버튼에 입력을 쭉 감지를 하게 될 건데요. 신호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하이고 여기가 로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하이 신호가 쭉 나오는데 풀업 방식으로 연결하게 되면 버튼을 안 누르고 있으면 하이 신호가 나옵니다. 그럼 지금 이 부분은 버튼을 안 누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호가 여기 뚝 떨어졌잖아요. 로우로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로우 신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떼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버튼을 안 누르면 하이 신호가 나오고 버튼을 누르면 로우 신호가 나오는 방식이 풀업 방식입니다. 풀업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도 풀업 방식으로 감지를 해야 되겠죠. 내가 버튼 1의 디지털 상태를 지금 아두이노가 찍어본 거예요. 검사기 같은 거 가지고 자기가 그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하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버튼 누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우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럼 버튼을 누른 거예요. 아, 그러면 이 부분은 첫 번째 버튼을 눌렀다라는 조건이 되는 거고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세 번째 버튼을 눌렀다. 거기에 따라서 릴레이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스위칭을 해주면 되는데요. 그거는 이제 진리표라는 걸 또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PCB 보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릴레이 채널이 두 개잖아요. 채널 1, 채널 2가 있습니다. 보리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로우 신 LH로 표현할게요. 얘 둘 다 로우 신호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 채널 2만 하이 신호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 채널 1만 하이 신호 걸어주는 방법이 있고 둘 다 하이 신호를 걸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디자인해놓은 이 보드, 이 PCB 보드는 어떻게 작동되냐면 둘 다 로우 신호를 보내주게 되면 이쪽에 모터가 연결되는 출력 쪽에 모터가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멈춤. 정지예요. 둘 다 하이 신호가 걸려도 정지입니다. 그러면 채널 1이 하이고 채널 2가 로우인 이 상태를 제가 정회전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름 붙이면 제가 작동시킬 거니까 제가 이름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채널 1이 하이고 채널 2가 로우인 거를 정회전. 채널 1이 로우고 채널 2가 하이인 거를 역회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근데 지금 만들어진 코드는 로우 레벨 트리거이기 때문에 작동 방식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둘 다 로우든지 둘 다 하이든지 상태가 같으면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딱히 뭐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제가 작성한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자, 이게 정회전 버튼이 되는 거겠죠. 정회전 버튼이 눌려지면 채널 1에 하이 신호가 들어가고 채널 2에 로우 신호가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멈춤을 누르게 되면 둘 다 로우 신호를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그럼 릴레이가 딱 꺼지게 되겠죠. 릴레이를 꺼야 소모되는 전류가 없으니까 둘 다 굳이 하이 신호를 줌으로 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것보다 둘 다 로우 신호를 줌으로써 브레이크를 거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다시 이거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자, 여기 있는 요 케이스든 둘 다 브레이크거든요.
근데 둘 다 로우 신호를 주면 릴레이가 그러니까 둘 다 하이 신호를 주게 되면 릴레이의 그 코일이 접점이 이렇게 전자석이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소모되는 전류량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소모되는 전류량 없잖아요. 그죠? 그럼 둘 다 같은 기능이라면 요 케이스를 선택하는 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나 그게 베스트겠죠. 요건 요게 로우고 이게 하이다. 그럼 자, 462-2번 코드를 요렇게 수정을 하고 아두 요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컴퓨터에서 아두이노에 USB 선을 꽂았습니다. 업로드를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 릴레이는 작동시킬 때 제어 명령이 들어가면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도 작동이 만약에 된다면 딱딱 소리가 나겠죠. 저 지금 매우 긴장됩니다. 과연 노칸다가 만든 이게 딱딱 소리가 날 것인가? 저 아직 한번 안 해, 납땜만 해놨지 테스트는 안 해봤거든요. 같이 라이브 방송에서 해보려고 되면 되고 뭐 말면 말고. 자, 프로그램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요 버튼을 누르면 딱 소리가 나야 되겠죠. 오! 딱 소리 납니다. 요 마이크로 들려드릴게요. 딱딱 소리 납니까? 릴레이가 작동되고 있다는 어떤 그 신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모터를 연결해가지고 한번 모터를 작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모터에 일단 비닐하우스 모터 연결하기 전에 이 조그만한 걸로부터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얘는 5V 공급해주면 작동이 되는 친구니까 5V 전원을 여기다 꽂아주겠습니다. 상당히 흥미진진하죠? 일단 릴레이를 작동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아, 이거 말고 잠시만요. 이런 모양밖에 없나? 이 연결하기 귀찮은데. 잠깐 저기 가서 가지고 올게요. 잠시만요. 물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쨌든간 외부 전원을 공급만 해주면 되니까요.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납땜도 기가 막히게 했죠. 제가 납땜을 잘 못했는데요. 이번에 카이캐드 막 하면서 납땜해야 될 일이 많아졌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하니까 실력이 금방금방 느는 것 같아요. 저 납땜 잘 못했는데 지금은 어디 가서는 그래도 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좀 하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제 스스로 느끼기에 조금 잘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전문가분들 앞에서는 좀 별로인 그런 자랑이겠지만. 오, 되죠? 자, 그러면 요부터 한번 눌러보죠. 아, 봤습니까? 되죠? 자, 지금 이 1번 버튼 누르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거 누르면 멈춤. 끝 버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이게 역회전, 정회전.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 연결해가지고 한번 컨트롤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작동이 되냐 마냐 그 한번 해보려고 연결해본 거고 이제 릴레이 가지고 제어 신호가 딱 스위칭이 제대로 된다는 거를 확인을 했으니 본격적인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를 한번 연결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연결하는데 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이 비닐하우스 캐페 이모터가 노칸다의 아두이노 월드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작동시키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1번. 자, 지금 여기에 외부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올 거예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는 24V입니다. 방금은 5V 가지고 있는데 24V 3A 이상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모터가 크잖아요. 그죠?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6A짜리 아답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간 그 규격은 스스로 맞추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모터가 연결되는 쪽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극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가 대략 이렇게 생겼거든요. 요렇게 총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비닐하우스 파이프를 여기다가 딱 고정하는 방식이고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비닐을 이렇게 말았다가 풀었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여기 나오는 선을 이렇게 두 개 연결해 줄 겁니다. 일단 선에 컬러가 있는데요. 갈색하고 파란색 컬러가 있거든요. 그냥 임의로 갈색을 여기다 연결하고 파란색을 여기다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색을 여기, 파란색을 여기. 이거는 실제 파는 제품이니까 선 색깔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리미트 스위치는 내장돼 있습니다. 리미트 스위치 내장. 근데 문제가 이렇게만 연결해서 제대로 작동하면 참 좋겠지만 이게 모터가 작동될 때 요 모터라는 거는 안에 코일이 들었잖아요. 코일이 들어간 어떤 제품을 MCU를 가지고 컨트롤할 때는 항상 신중해야 되는데요. 역기전력이라는 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겠어요. 하여간 역전압이라는 게 모터가 돌면서 발생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제어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가 재부팅되는 현상이 발생해요. 아두이노 보드가 막 작동되고 있다가 갑자기 막 오작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스파크 킬러라는 걸 사용해야 됩니다. 스파크 킬러라는 제품이 있고요. 저는 아두이노용으로 하나 준비를 해둔 게 있는데 RC 스너버라는 게 있습니다. RC 스너버. 제가 이미 여기 달아놨어요. 아이고 무거워라. 자, 이게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고요. 이쪽에 전원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파란색하고 갈색선을 제가 여기 연결해 놓은 거 보이죠? 요거는 빨간색끼리 같은데 연결되고 파란색끼리 같은데 연결되는 거고 약간 분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노란 색깔 쪽을 보시면 RC 스너버라고 달아놨는데 요 부분에 스파크 킬러가 장착되면 되는 겁니다. 스파크 킬러라고 된 거 아무거나 그냥 달면 되는 거예요. 아, 아무거나는 아니려나? 자, 잘 모르겠으면 이거 저 RC 스너버라고 그 오픈마켓에 검색하면 팔거든요. 이게 가장 베스트한 어떤 해법이 될지는 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는 이거 가지고 하니까 나름대로 괜찮았었습니다. RC 스너버 똑같이 사서 여기 모터 두 개 라인에 얘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 색깔하고 까만 색깔은 조금 있다가 이 보드에 연결될 전원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모터의 전원선이고 스파크 킬러라는 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요 사이에 이렇게 병렬로 RC 요 스파크 킬러가 이렇게 달리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요래. 됐죠? 그럼 지금 이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는 여기 연결하면 되는 상황이죠. 과연 작동이 될까? 자, 여기 요 아래쪽에 갈색 선을 연결할게요. 그럼 갈색선이 요거니까 갈색선 파란색선. 아, 제가 미리 딱 연결하기 좋게 압착 단자 가지고 다 작업도 해왔습니다. 왜냐 이런 거를 녹한다가 지금 할 줄 아는 이유가 최근에 녹한다의 내 맘대로 PLC 시리즈를 하면서 산업용 어떤 제품들을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요거 딱 산업용으로 제가 다 할 줄 압니다. 이제 여기 24V 전원만 걸어주면 되겠죠. 24V 전원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SMPS라고 부르던가요? STPMS인가? 하여간 요 보시면 이거는 24V 이 제품은 24V 6A짜리입니다. 요거를
여기 꽂아주겠습니다.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직 전원 연결 안 해놨으니까 뭐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겠죠, 그죠? 이렇게 꽂아줄게요. 자, 쇼트 안 나게 딱 고무 캡까지 씌워가지고 오늘 신나게 비닐하우스 개폐기를 한번 돌려보는 것입니다. 됐고 이제 이거 전원만 꽂아주면 되겠죠? 요래 여기다가 두고. 어, 잠시만요. 이 좀 포지션이 좀 안 좋네. 선이 이렇게 와가지고. 아, 춘택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춘택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요즘 좀 오락가락 해가지고 했던 말 또 하거나 뭔가 말하면서 뭐 갑자기 딴소리 하거나 이러면 좀 이해해 주세요. 요새 좀 그 정신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스트레스 받을 일도 별로 없는데. 자, 그러면 24V SMPS를 이제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일단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무섭다. 자, 갑자기 방송이 꺼지면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됐다. 그럼 지금 이제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요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는 작동이 돼야 됩니다. 맞죠?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이겁니다. 멈춤.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브레이크. 맞죠? 돌아가고 있죠. 리미트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으니까요. 돌아가다가 리미트에 걸리면 지 알아서 꺼질 겁니다. 아두이노에서 제어 신호를 줘도, 멈췄죠, 그죠? 아두이노에서 제어 신호를 보내줘도 그냥 멈춰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꺾고 반대로 돌리면 이렇게 지금 뭔가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환기창이 닫히고 있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죠. 이제 저 햇살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좀 가려야 되겠다. 닫고 있는 거예요. 쭉 닫고 있다가 리미트 스위치에 딱 걸리면 지 알아서 꺼지게 되는 거예요. 지 알아서 꺼진다라는 게 아두이노에서 제어 신호는 계속하고 있어요. 전원은 공급되고 있는데 얘가 모터를 작동시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정지 버튼까지 눌러줘야 되는데 그러면 얘가 완전 닫히고 완전 열리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연산을 해줘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단순히 켠다 끈다. 그러니까 저 정회전 시킨다 멈춘다 역회전 시킨다. 그리고 지금 이 예제에서 녹한다가 더 발전시켜 놓은 게 환기창을 30%만큼 열겠다, 60%만큼 열겠다,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간단한 예제고 이제 요 부분에다가 산업용 버튼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자, 왜 빨간색이면 노란색일 때 멈추는 걸로 하죠. 노란색일 때, 아니다. 빨간색일 때 멈추는 게 뭔가 좀 느낌이 좋네요. 이거 멈추는 거고, 이거 정회전이고, 요거 역회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산업용이라 해가지고, 아두이노에서 사용하는 요 6mm짜리 택트 스위치하고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전혀 없어요. 얘도 누르면 금속 두 개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똑같습니다. 누르면 내부에 있는 금속 접점 두 개가 붙었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작동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뭐 이런 작업할 때는 전원을 좀 뽑아놓고 할게요. 혹시 모르니까 살짝 좀 쫄리니까 이런 작업할 때는 좀 이렇게 뽑아놓고 혹시나 막 이런 거 하다가 요 단자가 막 이렇게 기판에 막 이렇게 데이고 하면 좀 안 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괜히 쫄고 있는 건가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구독자분들이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들은 녹한다가 요런 시각자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깨알같은 PR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게 요 부분이 요 버튼하고 내부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정회전 버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운데 빨간 거 나중에는 아두이노 자체를 요 기판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실드 안 끼우고도 작동시킬 수 있겠죠? 근데 아두이노 요 우노의 실드 타입으로 하는 게 우리 저 납땜하는 어떤 양이나 단가면으로 봤을 때 요 방식으로 쓰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두이노 우노 보드를 우리가 여기 직접 PCB 보드에 박아 넣으면 아두이노 우노에 관련된 회로 납땜 직접 다 해줘야 되잖아요. 얼마나 귀찮습니까? 생각만 해도 소름입니다. 자,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전원 연결해서 한번 이 친구를 작동을 시켜보죠. 아두이노에도 전원 주고 뿅. 자, 요 버튼 누르면 정회전이에요. 됐죠? 됐죠? 이거 누르면 브레이크. 이거 누르면 역회전. 이렇게 요 부분은 통 안에 넣어놓고 밖에다가 이 버튼을 딱 달아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죠? 역회전, 멈춤, 정회전. 아, 훌륭하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녹한다의 비닐하우스 개폐기 컨트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예제 한번 해보죠. 자, 방금까지 한 거를 나름대로 예제 1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자료를 정리를 해둘 테니까 자, 스테이지를 조금만 정리를 하고 다음 이제 RJ4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리 가고 빼고 얘도 다 빼고 자 그럼 이 녀석의 역할은 이제 끝이 났죠. 뭔가 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오늘 상당히 힘듭니다. 큰 친구들이 막 등장을 해가지고 자 이제 다음은 다음이 아니고 잠깐 자료 정리하고 우리 넘어가죠. 자 방금 한 게 예제 1번이었고요. 예제 목차는 저 위에다가 넣어놓겠습니다. 여기 예제 목차. 방금 한 게 1번입니다. 예제 1번. JLC PCB에서 주문한 PCB 보드를 납땜해서 녹한다의 762-2번 예제를 비닐하우스 개폐기 모터를 연결해서 작동시키시오. 이게 예제 1번이었고요. 그리고 예제 1번 수정이 완료된 아두이노 코드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작동되는 거 다 봤잖아요, 그죠? 요 코드로 작동시켰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카이캐드로 기판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문해서 납땜해서 아두이노 우노에다가 딱 꽂은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아두이노에 업로드 해주고 적절한 방식으로 연결해주면 작동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여기 한 개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자, 이 부분에 그 보드와 비닐하우스 개폐기관의 연결, 이거는 지금을 제가 막 캡처를 하게 되면 방송이 막 멈출 수가 있어 가지고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넣어 놓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끝나고 자료 추가하기, 회로도 같은 거 그려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면 된다라는 그림을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굳이 이게 없어도 지금 이 동영상 보셨다면 제가 처음부터 하는 장면 쭉 따라하면 되는 거니까 슬라이드만 보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추가하겠다라는 겁니다. 됐고, 이제 예제 2번 녹한다가 아두이노 우노와 다른 그 아두이노 우노에 연결할 실드 보드와 다른 PCB 보드 간에 POE 형태로 그 활용을 하고 싶다. 우노와 다른, 그러니까 지금 요 아두이노에 연결할 실드를 A라고 부르고요. 다른 보드를 제가 B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그 계속 쓰면 길어지니까. A는 RJ45 커넥터가 있고 A와 B는 RJ45 커넥터로 상호간에 연결되고 8개의 핀 중 1번에 5V, 2번에 GND를 배치하고 나머지 핀은 아두이노의 그 핀을 적절히 연결시켜서 작동시키시오. 그리고 여기에는 그 지금 어떻게 시나리오를 잡냐면 제가 지금 미리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보드가요, 온습도 센서가 4번 핀에 연결되어 있고 4번 핀에 연결하고 LED 두 개를 각각 2번과 3번 핀에 연결한다. 요런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것도 당장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타겟이 되는 거는 RJ45 커넥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만드는데요. 얘랑 통신하는 조그마한 보드가 한 개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 있죠. 다양한 형태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뭔가 많이 출력을 했는데요. 우리 이것도 했었죠. 자, 이렇게 주문하는 거, 요렇게 주문해 가지고 딱 부르면 반으로 쪼개지는 거, V컷이라고 했었습니다. V컷 형태로 주문했고요. 남아있는 부분은 내일 또 그 해당되는 설명할 부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RJ45 커넥터와 온습도 센서가 배치될 부분까지 여기 다 만들어놨어요. LED하고 온습도 센서하고 요거를 딱 요 모양하고 똑같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딱 필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만 요약을 해가지고 만들고 아두이노에 2번 핀, 3번 핀, 4번 핀을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네요. RJ45 커넥터가요, 8개의 핀이 있다고 했어요. 핀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있다고 한번 해보죠. 좀 잘렸네요. 4, 5, 6, 7, 8. 1번 핀에다가 5V를 공급해 주겠습니다. 2번 핀에다가 그라운드를 집어넣을게요. 배치하겠습니다. 3번 핀은 아두이노의 2번 핀, 4번 핀은 아두이노의 3번 핀, 5번 핀은 아두이노의 4번 핀 배치하고 나머지 핀은 사용 안 하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지금 다 연결이 돼 있는데 요거 5개의 핀만 RJ45 커넥터로 여기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LED하고 온습도 센서는 여기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얘도 똑같이 RJ45 커넥터에 똑같은 핀 번호로 여기 배치를 한 다음에 랜선으로 딱 연결해 주게 되면
마치 하나의 기판인 것 마냥 동작을 하겠죠, 그죠? 서로 떨어져 있지만 전원도 공급받고 핀 번호도 다 일치하니까 길게 그냥 여기 아두이노에 연결할 거를 긴 선으로 밖으로 빼서 연결한 거랑 같은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고요. 요거 두 개를 제가 시연을 하기 위해서 또 녹한다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제가 납땜을 해놨어요. 온습도 센서 납땜된 거 보이죠? 이제는 온습도 센서를 모듈 타입이 아니라 직접 온습도 센서 부품을 사서 기판에다가 때려 넣었습니다. LED 두 개 여기 보이죠? 빨간색 LED, 노란색 LED 보일 거고 여기 있는 녹색 LED는 그 전원이 공급이 되면 켜지는 거예요. 이 보드에 전원이 공급이 됐다라는 의미로 켜지는 LED고 빨간색이 2번 핀, 노란색이 3번 핀, 온습도 센서가 4번 핀에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은 오늘 일단 쓰진 않을 거예요. 내일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나리오는 요거를 요렇게 아두이노 보드에다가 꽂아줄 거예요. 그리고 랜선을 요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느낌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그럼 얘가 이제 작동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이 작업을 하려면 출발점이 뭐겠습니까? 요놈 RJ45 커넥터를 요 키판에 집어넣기 위한 풋프린트가 뭔가 그거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오해를 했었네요. 지금 만든 예제에 보면 위쪽에 이거 하나 아래쪽에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게 위쪽에 있는 게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게 확실한 거였습니다. 자, 요거 RJ45BL에 뭐라 된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일단 아직까지는 녹한다가 구입할 수 있는 RJ45 커넥터와 일치하는 게 없음. 그러니까 안 맞음.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고. 요거 자, 디바이스 마트에서 구입한 RJ45 커넥터. 제일 싼 거 샀어요. 일치함. 정확하게 딱 꽂혔습니다. 그래서 RJ45 한런 HR911105A라고 된 이 풋프린트를 찾아가지고 사용하면 되겠고, 그거에 대한 심볼은 이미 RJ45라고 된 게 있어요. 8개의 핀이 있고, 1번 핀에 5V, 2번 핀에 그라운드, 2번, 3번, 4번, 저는 6, 7, 8번에 아날로그 핀하고 아날로그 핀도 연결해뒀습니다. 잘 되는지 확인해보려고. 그거는 내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예제를 축소시켜서 요만큼의 범주 안에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한번 해보죠. 아, 그리고 지금 녹한다가 수정해놓은 요 코드 있잖아요. 요거를 오늘 예제 10-1번으로 새로 이름을 바꿔서 압축해가지고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요. 아니면 저거를 주문할 때 제가 썼던 거버 파일을, 거버 파일도 같이 압축을 해가지고 올려두겠습니다. 거버 파일 포함해가지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녹한다가 한 거를 나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제가 거버 파일도 같이 놔둘 테니까 그대로 주문하면 그냥 되는 겁니다. 거버 파일도 함께 업로드 하기. 자, 지금 만든 예제는 아두이노 실드 타입이고요. 두 개의 보드를 우리가 디자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예제 이그잼 프로젝트 이름을 이그잼플 10-2라고 지금 만들 건데 10-2-1을 하고 10-2-2가 있고 요 녀석은 아두이노에 연결될 실드고 요거는 RJ45로 아두이노에 연결될 보드다. 요렇게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야 될 프로젝트는 요거 아두이노 우노 실드 타입이고 프로젝트 이름은 요겁니다. 자, 회로도부터 가죠. 물 처먹을게요. 아이고, 야,
비닐하우스 개폐기 작동시키는데 1시간 걸렸네요. 야. 자,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가 있으시다면 뭐 화면 채팅창에 점을 찍어 주십시오. 조금 조금씩 소통하는 방송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맨날 제가 하고자 하는 내용에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뭐 잡담 같은 거를 요즘은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요. 잡담 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냥 하던 내용이나 충실히 하겠습니다. 자, 심볼 추가하겠습니다. 심볼은 RJ45라고 치면 바로 나올 거예요. RJ45. 여기 있죠? 요거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쭉 있는데 이거를 그냥 RJ45 커넥터의 핀 번호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자, 그 네트 라벨 저 그 전원 라벨하고 네트 라벨하고 쓰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전원 라벨에 아, 저 요 전역 라벨에 5V 여기 붙여 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라운드 저 아두이노 쪽 요쪽 부분하고 심볼하고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요 다 같이 상호간에 연결이 돼 있는 거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3 여기서부터 세 개의 핀. 요거 그냥 카피 오겠습니다. 요렇게 세 개. 2번, 3번, 4번을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한번 해 보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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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는 사용 안 합니다. 뿅뿅 자, 요 그리고 요 RJ45 커넥터에 대한 심볼에 대한 풋프린트를 골라야 되는데 요 부분이 중요하죠.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제가 지금 그 권해드리는 저 풋프린트가 있었는데요. 요 풋프린트의 원본에 가보시면 이 핀 패드가 더 있어요. 이 패드는 RJ45 커넥터는 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아, 이 제가 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갑자기 컴퓨터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지? 잠깐만요. 컴퓨터 팬이 너무 빠르게 돌면 항상 긴장이 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 없네요. 자, 지금 제일 싼 거 구입하면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 구멍에 보시면. 요렇게 딱 생겼습니다. 근데 조금 비싼 커넥터는 보면 좀 더 뭔가 추가된 옵션이 있는데요. 여기에 요렇게 그 커넥터가 꼽히는 위치 아래쪽에 LED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우리 저 컴퓨터에 랜선 꽂으면 뒷면에 반짝반짝 하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컴퓨터 후면에 랜선 뽑으면 안 깜빡거리는데 딱 꼽으면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요 LED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쓸 거는 LED가 없는 거잖아요. LED가 있는 거는 LED 한 개마다 연결해줘야 되는 또 신호선이 필요하겠죠. 그 신호선이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기 자 위쪽에 있는 1번부터 8번이 RJ45 커넥터를 위한 저 패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19번부터 12번까지는 LED를 컨트롤하기 위한 건데 우리는 LED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지우시면 됩니다. 자, 그거 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풋프린트 할당에 자, RJ45 커넥터는 요 터미널에 RJ라는 데 들어가시면 요 쭉 있는데 요 중에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는 요겁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 한런의 HR911 뭔 거. 한런의 여기네요. 딱 요걸로 요거를 딱 선택하고 딱 골라주시고 확인 누른 다음에 이제 저장하고 이 보드는 이게 다죠. 회로도 편집기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 수정사항 반영하기 F8을 눌러도 되고요. 자, 요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딸려져 오는데 여기서 9번하고 12번은 근데 있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쓰는 그 RJ45 커넥터는 저 부분에 핀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 해놔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여기 상에서 로컬하게 이 프로젝트 범주 안에서 저 포프린트를 수정해서 쓸 수도 있었잖아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자 포프린트 편집기에서 열기 원본 말고 여기서 복사된 사본을 우리가 로컬하게 수정을 하는 겁니다. 마치 그 프로그램 언어에서 지역 변수의 개념으로 여기서 수정한 거는 원본에 반영되지 않으니까 마음껏 지우셔도 됩니다. 요거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장하시면 자 요게 우리가 정확하게 필요한 RJ45 커넥터용 풋프린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여기다가 배치해 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럼 지금 여기 저 요 보라 색깔 선이 부품 자리 레이어라고 했었죠. 컨트리 야드. 요 RJ45 커넥터를 딱 꼽으면 저 부분만큼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니까 요 외곽선에서 요 보라 색깔 선이 안쪽으로 조금 들어가도록 아 왜 얘가 자꾸 잡히냐. 자, 요렇게 그냥 뭐 적절하게 요런 느낌으로 배치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나중에 꽂으면 되겠죠, 그죠? 됐고 이제 배선하겠습니다. 자 배선 라우터 누르시고 자 1번 핀하고 2번 핀에 그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플러스 진짜 심플하게 요렇게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커퍼 푸어로 연결할 거니까 별도로 안 해줘도 되겠고 자 2번 핀 여기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갈까? 요 사이로 갈까? 어디로 갈까? 요렇게 갈게요. 요렇게 연결. 그리고 이게 4번 핀이고 요게 3번 핀이겠죠? 요 핀은 이렇게 가서 그냥 대략 요런 느낌으로 너무 많이 꺾였다. 이렇게 가고 그럼 얘는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여기 막히니까 자 이제 후면으로 돌아가면 되겠죠. 지금 이 패드는 스롤로 된 패드니까 반대쪽에도 연결할 수가 있잖아요. 굳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 초보자니까 안되면 이렇게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연결해야 될 거 다 연결했죠. 이제 커퍼 푸어 하겠습니다. 자 채움 자 앞면 뒷면 다 그라운드 네트로 구리를 부어버리는 겁니다. B 누르면 다 만들어졌죠. 그럼 지금 만들어진 이 PCB는 요 위에다가 RJ40 디바이스 마트에서 산 거를 탁 꽂아서 여기 뒷면에 여기 납땜을 쫙 해주게 되면 아두이노 쪽 첫 번째 예제는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연결될 쪽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자, 그 다음 얘는 아두이노 실드 타입이 아니라 그냥 내가 커스텀하게 만드는 기판이니까 자 아두이노 실드 타입으로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지금 해야 될 게 RJ45 커넥터 심볼을 다시 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하고 2번은 얘는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는 지금 전원 라벨이 선언이 안 됐잖아요. 전원 라벨로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원 라벨에 파워에 5V 찾습니다. 5V를 아, 이렇게 꽂으려니까 좀 이상하네. 자,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렇게 연결하는 게 적절한 방법인가는 모르겠는데. 자, 됐죠? 그리고 2번은 그라운드. GND 찾습니다. 요렇게 연결해 주죠. 그럼 지금 이 프로젝트 안에서 1번 핀하고 2번 핀은 플러스 5V 그라운드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니까 나중에 막 센서하고 연결하게 되면 같은 것끼리 묶이는 거 알잖아요, 그죠? 네트 라벨하고 전원 라벨하고 자 그리고 자, 네트 라벨도 좀 설정해 주죠. 자 아두이노의 4번 핀 여기 연결되고 일단 핀 번호로 그대로 가죠. 그 다음 5번 핀
6번 핀. 나머지는 사용 안 할 겁니다. 뿅뿅뿅. 이건 첫 번째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젝트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거죠. 요 안에서만 지금 사용되는 네트 라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4번에 연결되어야 될 게 온습도 센서인데요. 온습도 센서는 제가 어디서 이미 우리가 해로도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 그걸 만들었었냐면 엄청 오래전에 했던 거 했는데 쭉 한번 올라가 보죠. 야, 많이들 여기 일단 흔적이 하나 보이네요. 야, 어디 있냐? 도대체 여기 있네요. 온습도 센서 회로도하고 그걸 가지고 카이캐드에서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던 거. 이게 몇 편이냐면 혹시 어디냐? 자, 예제 2-3이에요. 예제 2-3에 있던 온습도 센서 부분을 여기 카피해 가지고 쓰면 되겠죠. 왜 또 했던 거 또 합니까? 그죠? 이전에 만들어 놨던 거는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죠. 자, 카이캐드의 2-3번 예제를 프로젝트를 싹 열어가지고 여기 저 스케매틱 보이죠? 이거 아닌데? 2-3 아닌데요? 아, 3-3인가 보네요. 아, 죄송합니다. 2-3이 아니라 3-3이었습니다. 아, 여기 딱 있다, 그죠? 자, 얘를 싹 가지고 여기로 오겠습니다. 이제 너 필요 없어. 저리 가. 그럼 지금 이 회로상에서, 요 회로상에서 지금 저거는 인터넷에 있는 회로를 그냥 그대로 구현한 거고요. 여기 시그라고 된 부분 보이죠? 데이터 2번 핀, 요 부분이 그 아두이노와 연결되는 신호선에 해당이 되거든요. 저게 아두이노의 4번 핀에 꼽히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그라고 된 게 이게 아니라 요 4번하고 연결되면 되니까 이거를 4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연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요거하고 내부적으로 그 가상으로 버추얼하게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온습도 센서 부분입니다.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왔으니까 풋프린터도 알아서 다 할당대가 있겠죠? 알아서 배치돼 있잖아요. 그대로 쓰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기 요 저항이 4.7K에서 풀업 저항 연결되는 건데요. 그냥 10kΩ짜리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10K이고 요거는 LED 연결되는 쪽이니까 330에서 뭐 1kΩ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1K 연결하고 그럼 R1, R2, D1은 LED고 LED는 3mm짜리 LED로 지금 풋프린트가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적당히 가면 이렇게 배치해주고 전원도 다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다 됐죠. 그럼 5번하고 6번에 LED 연결되어 있는데 LED는 요거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자, 카피해와서 LED 두 개가 있고 자 신호가 플러스에서 들어와서 마이너스로 나가야 되니까 요렇게 뒤집어 줘야 되겠네요. 자, 그럼 5번 핀이 D2에 5번, D3에 6번 연결되고 반대쪽으로 요렇게 가서 그라운드로 빠지는 걸로 하죠. 요렇게 하면 되겠죠. LED 쪽, 온습도 센서 쪽, RJ45 커넥터 쪽. 그럼 RJ45 커넥터의 풋프린트만 지금 할당이 안 됐을 거니까 찾아야 되겠죠. 커넥터 RJ에 요거 인데 인데는 아니네요. 이제 저장해 놓고 이제 우리 PCB 편집기로 가서 하나 멋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러오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그리고 요 제일 먼저 요거 보기 싫은 9번부터 12번 이 저 패드부터 삭제하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삭제하는 게 귀찮으면 그냥 전역 풋프린트에서
지금 저 해당되는 풋프린트를 내 걸로 유저 라이브러리를 복사한 다음에 삭제해가지고 저장해두고 쓰면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이거 뭐 어렵다고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 건데 자, 다 됐습니다. 자, 그럼 RJ45 커넥터가 요쯤 있고 최소한의 크기로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선에서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자, 그럼 테두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니까 온습도 센서가 한 요쯤에 있고 자, 지금 여기 있는 D1은 그 전원이 공급이 되었냐, 온습도 센서로 전원이 공급이 되냐 안 되냐를 나타내는 거니까요. 아, 뭐 그거랑 그냥 이렇게 배치해 두면 되겠네. 자, 요런 느낌으로. 요런 느낌으로. 일자로 길쭉하게 이렇게 할까요? 뭔가 저 길쭉한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요 정도 느낌으로 배치한다 치면 전체 길이가 야, 이러면 좀 기네. 우리 한 김에 V컷까지도 같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작게 가지고 하나의 기판으로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더 땡겨 가지고 5cm 미만으로 만들겠습니다. 야, 안 되겠는데. 야, 이러면 연결하는 게 너무 약간 그래도 크기를 좀 크게 잡겠습니다. 너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아래쪽 공간도 좀 활용해 가지고 아니면 아예 한 단위가 되는 네모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 가죠. 하나의 판에 네 개를 만드는 걸로 해가지고 5cm 곱하기 5cm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엣지 컷.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 최광용님 제가 환영 인사를 해드렸던가요? 살짝 못 본 것 같은데 최광용님 반갑습니다. 자, 엣지 컷 레이어로 5cm 곱하기 5cm 딱 만들어주고 요 안에다가 그냥 배치하겠습니다. 널널하게. 뭐냐 다 잡아서 그럼 얘는 요 센터에 딱 있고 요렇게 딱 있고 자, 온습도 센서는 한 여기쯤 이렇게 무심하게 툭 던져주고 자, 이 저항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이 들어왔냐 아니냐는 요렇게 한 세트니까 여기다 두고 아닌데? 왜 LED가 한 개 부족한 것 같지? 하나, 둘, 셋. 여기 포개져 있었구나. 자, 요렇게 한 세트. 숨겨져 있었네요. 자, 그리고 자, 대략 내가 만들 것의 그 모양을 생각하면서 요쯤에 로고를 딱 녹한다 로고를 집어넣고 요 정도 배치하고 요 끝단에는 빵꾸 구멍을 낼 겁니다. 자,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이제 정렬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소한의 정렬을 해가지고 삐뚤삐뚤하지 않게 만들어지도록 삐뚤삐뚤하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똑같은 사이즈의 부품은 똑같이 정렬을 해줘야 나중에 삐뚤삐뚤하지 않겠죠. 자, 됐다. 이제 배선 한번 해보죠. 힘들 것 같다. 자, 5V가 자, 요렇게 연결하라는 대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라운드는 커퍼4 할 거고요. 자, 얘가 또 저기 연결이 되네요. 그렇다면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조금 이득이겠네요. 요렇게 연결하고
요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요 부분은 또 저쪽이랑 근데 이렇게 배선이 가도 상관없나? 상관없겠죠? 요거 뭐 그냥 실크 스크린이고 여기에 온수투 센서가 그냥 툭 누워지는 건데 온수투 센서에 플라스틱 커버가 있으니까 뭐 상관없겠습니다. 뒤로 이렇게 돌아가서 요렇게 연결되는 걸로 됐고 그라운드 연결될 거고 자 LED는 요쪽 방향이 잘못됐네요. 그죠? 됐네. 자 신중하게 딱 좌표를 좀 잘 맞춰가지고 요렇게 연결하고 반대쪽은 그라운드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요렇게 연결해주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요 사이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요 사이로 이렇게 가되 약간 좀 이렇게 마지만 한 요정도 마지만 주면 요렇게 지나가도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연결해줘도 될 것 같다. 그럼 다 됐죠? 그럼 약간의 이제 디자인을 가미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둥글게 하겠습니다. 저는 테두리가 둥근 게 좋더라고요. 5 정도로 둥글게 이렇게 깎고 양쪽 끝에 드릴 홀을 뚫어주겠습니다. 왜 뚫느냐? 그냥 뚫겠습니다. 자, 풋프린트에 마운팅 홀 여기죠. 3.2짜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크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2인데 약간 테두리에 비아가 들어간 거 좀 예쁘게 생긴 그 드릴홀이 있어요.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 요거. 이게 특별한 의미는 없는데 이걸 넣으니까 되게 뭔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저 어디 배치할 거냐면 이 양쪽 끝 테두리에 있는 이 호 있잖아요. 요 호에 요 센터 좌표에다가 요 녀석의 중심 좌표를 딱 배치해가지고 요렇게 두는 걸로 하죠. 그럼 그거 하는 방법도 우리 친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요 부분의 좌표는 지금 요 마우스 갖다 대면 아래쪽에 나옵니다. 207.7에 64.5 207.7에 64.5 그럼 이거를 저 이그젝트하게 이동해야 되죠. 필요 없는 거 좀 지우고 이런 거 쓸데없는 그냥 이거는 이게 뭐지? 왜 한 개만 딱 선택이 안 되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놓는다고 거기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자 207.7에 64.5 됐죠? 맞죠? 여기 센터 207.7에 64.5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카피한 다음에 요 녀석은 106.7에 64.5 저 106이 아니네요. 저 뭐 몇 시였지? 아 167.7에 167.7에 됐죠.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이거 두 개를 딱 포갠 다음에 아 저 간격을 모르구나. 여기서 여기까지의 간격을 알면 바로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잖아요. 아 요 딱 도킹이 되네요. 4mm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4mm만큼 상대적으로 이동시켜 버리면 끝나겠죠, 그죠? 아래쪽으로 40mm만큼 착 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만들어진 모양은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아 멋있게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컵 오프 하면 되겠고요. 전면 구리 레이어 가지고 앞면 뒷면에 그라운드를 바르는 겁니다. 요렇게 B
그리고 디자인 검사를 한번 해보죠. 뭐 특별한 하자가 있나 없나. 오. 이것도 저 그냥 모양이 아니라 연결하는 걸로 치는 건가? 그냥 단순한 드릴 홀은 아니었네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에러는 우리가 요 드릴 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겠죠? 아, 근데 너무 많네. 자, 연결 안 됐다라는 패드 이것만 보겠습니다. 4번 연결은, 아, 온수토 센서 연결 안 했네요. 연결 안 하는 거 맞죠? 그죠? 요거 연결하겠습니다. 그라운드가 여기 있으니까 요렇게는 못 지나가겠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그라운드에 연결되는 요 커프 포인트가 좀 이렇게 약하게 되니까 이렇게 후면으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도 되겠네요. 그런데 거기보다는 요런 경로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요렇게 가서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자, 그리고 컵오프 다시 하고 다시 검사해 보면, 자, 연결 안 됐다라는 것만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거 나오는 거는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그 지금 이거를 여기 배치해 놓은 거니까, 특별하게 뭔가 비하를 연결하려고 지금 얘를 쓴게 아니라 단순한 예술의 목적으로 저거를 지금 배치를 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두고, 그럼 이제 하나의 패턴이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3D로. 좋아 좋아. 자, 이거를 우리 JLC PCB에 주문할 때 10cm 곱하기 10cm까지 그 커버가 되니까요. 지금 이거는 제가 아까 일부러 5cm짜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는 이거 예쁘게 생겨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저 우리 다른 걸로 하죠. 녹한다는 말을 잘 듣습니다. 삭제. 디핑이 뭐예요? 뭐가 이렇게 많냐? 왜 삭제가 안 됩니까, 이거? 자, 그냥 일반적인 그 드릴 홀로 갈아타도록 하죠. 이거 말고 구멍 안 뚫렸는데 그냥 저기에 묻은 거 그냥 그걸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제가 이거는 실제로 주문할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괜찮나요? 요거랑 뭐 차이가 없는 건가요? 요거. 일단 요걸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좌표가 바뀌었네요. 요 지점에 좌표를 딱 알아내는 방법 없나? 더 편하게 어떻게 절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14119의 61.2. 몇이었지? 61.2.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자, 그냥 요 정도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남녹인 거에 이렇게 담갔다 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아, 저는 손으로 납땜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 손으로 납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요런 느낌으로 일단 한번 가보죠. 그럼 여기 뭐 비아 다 지웠으니까 에러가 현저히 줄어들겠죠. 에러 없어졌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이제 V컷 가능하도록 기판을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한 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정확한가를 모르겠어요. 이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고 외부에서 저 프로젝트를 그 하나의 프로젝트를 더 만든 다음에 여러 개 불러와서 붙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프로젝트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올바른 건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없는 하나의 기판을 검사까지 완료됐잖아요, 그죠? 디자인 룰 체크까지. 그럼 요거를 이제 V컷 모드로 한번 해보죠. 하는 방법 기억하시죠? 카피 한 다음 지금 이 보드에 엣지의 외부 길이가 아까 5mm였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5cm만큼 오른쪽으로 옮기면 정확하게 경계면이 딱 일치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죠? 카피합니다. 전체를 카피해서 똑같이 딱 포갠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동하는 그 양이 X축으로 50만큼 이동하면 샥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전체를 또 카피해서 딱 요렇게 보면 딱 이렇게 도킹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딱 이렇게 포개두고 요 녀석을 아래쪽으로 50만큼 이동시키면 요렇게 되겠죠. 그럼 요 전체 크기는 10 곱하기 10이죠. 딱 됐으니까.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요 엣지컬 레이어를 삭제를 해줍니다. 한 판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요 사이에 있는 요 별 모양 패턴이 드릴 가지고 정확히 가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에는 저 관심 안 가질게요. 그건 알아서 이제 그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디자인하시고 저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가지고 뭔가 예쁘게 지금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저 작업 방법에만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본인이 저 부분에 뭔가 예쁜 패턴이 들어가야 된다면 마우스 바이트로 하든지 아니면 외곽선의 모양을 바꾸든지 뭐 알아서 하시고 자 저는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가공될 거다 보고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의 모양은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 십자선으로 엔지니어에게 저 부분이 V컷입니다 라고 레이어를 하나 더 생성해 가지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그때 기억하기로 유저2 레이어를 쓰기로 했었죠. 유저2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요렇게 X자로 선을 꺼줍니다. 자, 라인으로 적당한 지점에 직선을 하나 딱 꺼주는데 요 직선의 길이는 10cm보다 그냥 길면 되는 거예요. 내 엣지컬 레이어를 관통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정확하게 요 사이에 배치를 해두려면 요 사이에 위치를 알아야 되겠죠. 그럼 그 사이에 위치가 어디 있느냐? 요 엣지컷 선택하시고 여기 마우스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딱 갖다 대진다, 그죠? 요 지점의 좌표를 저 직선에 X 좌표와 일치시켜 주게 되면 딱 저기 들어가게 되겠죠. 146.1입니다. 146.19. 요 지점의 X 좌표는 146.19. 그러면 요거 좌표를 X 좌표를 149.19 146.19. 아, 계속 까먹네요. 맞나? 146.19 맞죠? 딱 정확히 이동됐죠. 그러면 저 지점이 V컷 라인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더. 가로로 쭉 이렇게 직선을 하나 두고 길어도 상관없어요. 아, 엣지컷이 됐네요. 자, 엣지컷 레이어가 아니라 저 유저2로 딱 이렇게 끈 다음에 자, 요 지점 요 지점의 좌표는 이번에는 Y 좌표가 중요하겠죠. Y로 이렇게 놔야 되니까 106점입니다. 106점이 Y 좌표가 106점이다. 이렇게 해주면 여기로 탁 가겠죠. 그러면 이제 요 지점이 V컬 라인이다. 나중에 주문할 적에 내 프로젝트의 유저 2 레이어는 V컬 라인입니다. 이렇게 리마크 해가지고 주문을 넣으시면 엔지니어가 저 부분을 딱 잘라줍니다. 됐죠? 그럼 우리 이렇게 만들었다 치고 요렇게 만들어가지고 배송된 보드가 이거다 치고 요거를 작동시키는 코드를 넣어가지고 저 이것도 지금 작동되는지 마는지 테스트 안 해봤거든요.
RJ45 커넥터를 양단에 연결해가지고 작동이 되겠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물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아두이노 쪽 한번 가보죠. 자, 아두이노 쪽으로. 자, 이거 아두이노 라이브러리 있어야 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오늘은 아두이노 코딩이 한 30%, PCB가 70%니까 아두이노 코드 쪽에 너무 그렇게 깊이 있는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된다. A 하면 B 된다. 요런 식으로. 여기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요. 4번 핀에 온습도 센서가 있다. 그리고 2번 핀에 LED가 있다. 3번 핀에 LED가 있다. 그럼 지금 해야 되는 생각이 뭐냐면, 아, 이거는 2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3번 핀을 출력으로 설정해야 되고, 온습도 센서, 이런 거 통신하는 거는 그 디지털 핀의 신호 가지고 하는 거라서 입력이냐 출력이냐 설정을 그 별도로 하진 않아요. 그냥 라이브러리에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온습도 센서에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요. DHT 센서 라이브러리 추가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라이브러리 매니저에 가가지고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설치가 다 됐다 치고 기본 온습도 센서 예제에서 어디 있지? DHT D쪽에 있겠죠? 여기 있네요. 필요한 코드를 가지고 오는데요. 그냥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아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헤더 파일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온소토 센서가 몇 번 핀에 연결됐냐 하는 부분인데, 요 아래쪽에 할까? 제가 4번 핀에 연결했다라고 했죠? 4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온소토 센서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1,1이 있고 2,2가 있고 2,1이 있어요. 그 중에 지금 사용한 거는 DHT-11이라는 거예요. 파란 색깔. 이걸로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 생성자. 그냥 이거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핀 번호를 4냐 5냐 6이냐 이렇게 바꾸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업에 DHT 비긴 필요합니다. 써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볼 수 있는 화면을 지금 달아놓은 게 아니니까 시리얼 모니터에 그 결과를 프린트 하겠습니다. 시리얼 비긴 9600. 요것의 의미는 결과를 컴퓨터로 전송해서 화면에 출력하겠다. 컴퓨터와 통신을 하겠다. 이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측정하는 한 세트가 여기 있는데요. 요만큼을 가지고 와서 일단 여기 추가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건 H하고 T라는 게 온도와 습도 값이고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싹 지워주시고. 자, 온도와 습도만 딱 출력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상되는 결과는 2초 간격으로 온도와 습도 값을 출력해가지고 컴퓨터로 전송해서 아두이노의 시리얼 모니터에 온습도 값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면 출력이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LED도 제어가 되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어떻게 하지? 지금 요 딜레이 2000이 있으니까 요 딜레이 2000이라는 걸 한번 활용을 해보죠. 자, 요 지점에서 LED 두 개를 다 켠다. 두 개를 딱 켜고 2초 지난 다음에 LED 두 개를 다 끈다. 아, 그럼 여기 1초하고 여기 1초하고 그럼 요 온습도 센서는 2초 간격으로 측정을 하면서 화면에다가 프린트를 하고 LED는 켜짐과 꺼짐 간격이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되겠죠. 제대로 신호를 받는다면 LED가 반짝반짝거리는 게 보일 겁니다. 그거 가지고 검증을 하면 되겠죠. 그럼 LED 두 개를 다 켜려면 그 전에 여기서 자, 핀 모드 2번 핀이 출력이고
3번 핀도 출력입니다. 맞죠? 거기 LED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LED 두 개를 켠다. 디지털 라이트 2번 핀에 하이, 3번 핀에 하이 신호를 준다. LED에 그 전원을 준다라는 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끈다는 로우 해주시면 됩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코드를 아두이노에 집어넣어주면 그 제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컴퓨터와 USB 선을 연결하고 프로그램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열어보죠. 여기 보시면 휴메니티와 템퍼러처가 NAN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죠? 측정 센서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측정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RJ45 커넥터를 연결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온수도 센서가 요 아두이노 쪽하고 연결이 된다면 온도와 습도값이 출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요 사이에 랜선을 이제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드에는 전원이 필요 없죠. 왜냐? 랜선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받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금 녹화한다가 아두이노에서 POE를 적용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했어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딱 꽂아주고 두근두근하네요. 저 이거 안 해봤거든요. 자, 과연 이걸 꽂았을 때 온도와 습도까지 저 화면에 나올지. 오! 나오네요. 자, 나오면서 LED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입니까? 2번하고 3번에 연결된 LED가 반짝이면서 여기 있는 녹색 LED는 전원입니다. 전원이 공급되면 켜지는 LED니까 전원이 공급됐다는 의미고 반짝반짝거리죠? 1초 간격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온도와 습도값이 컴퓨터 쪽 화면에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구성을 하게 되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기판을 여러 개 나눠가지고 우리가 쓸 수도 있겠다. 이게 여기가 여기까지가 예제 2번이었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죠. 자, 예제 2번에 관련된 캡처 자료는 라이브 방송 끝나고 놓고요. 일단 코드만 넣어놓을게요. 예제 2번 RJ45로 작동되는 아두이노 코드. 아, 딱 들어가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예제 2번에 코너 속의 코너인데요. 제가 또 우리가 이 RJ45 커넥터는 그냥 구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RJ45 커넥터를 쓰는 이점이 있어요. 이 커넥터가 뭔가 연결하기 편해서 쓴다라기보다는 커넥터를 그러니까 용어가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요. 지금 제가 말하는 커넥터는 이 부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잖아요. 사가지고 끼우는 건데 요 선 끝에 달라붙어 있는 요거를 요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그냥 이거를 피메일 커넥터, 이걸 메일 커넥터라고 부르면 될까요? 요 메일 커넥터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형태의 커넥터보다 비교적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장점을 부각시켜가지고 지금 코너 속의 코너, 예제 2번에서 이 RJ45 커넥터를 직접 만드는 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RJ45 커넥터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쓰면 되잖아요. 선 구입하시고 여기 있는 이 머리 따로 구입하시고 만드는 공구 구입하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길이에 상관없이 이 커넥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커넥터도 제가 만든 겁니다.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거는 뭐 따로 예제 코드 같은 게 없으니까 예제라기보다는 여기에 약간 설명 개념으로만 좀 적어놓겠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어디다가 그 어필을 하면 좋을까요?
RJ45 커넥터를 녹화한다가 활용하는 어떤 의미, 장점. 1번. 8개의 핀을 보드와 보드 사이에 연결하는데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음. 그리고 2번. 그 랜선을 공구만 있으면 내가 직접 만드는데 생각보다 다른 커넥터를 만드는 것보다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음. 비교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만드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다기보다는 그 JST의 XH 커넥터 만드는 것도 제가 내일 할 겁니다. 그거 만드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장점을 한번 어필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3번 RJ45 커넥터를 이용하면 어디 가서 POE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다른 커넥터를 사용하면 저 POE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POE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RJ45 커넥터를 쓰고 랜선을 써야 그게 POE를 했다고 어디 가서 주장할 수가 있지. 뭐 다른 8핀 커넥터 쓰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POE라는 게 파워 오브 이더넷의 줄인 거니까 이더넷 커넥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RJ45 커넥터가 이더넷 커넥터임. 자, 그리고 4번. 이제 뭐 저 써야 될 세 개만 쓰기에는 좀 이렇게 너무 공간을 좀 낭비한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세 개만 적어두겠습니다. 제가 그 어필하고 싶은 그 느낌 아시겠죠? 이제 그러면 RJ45 커넥터 만드는데 필요한 그 준비물들을 제가 미리 캡처를 안 해놨네요. 여기다가 나중에 여기다가 제가 집어넣어놓을게요. RJ45 커넥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준비물. 라이브 방송 끝나고 집어넣기. 자, 일단 요게 필요해요. 이게 RJ45 커넥터를 만드는 앞차기입니다. 요거 일단 필요하고요. 그 다음 요것은 선이 제대로 만들어졌냐 안 만들어졌냐 테스트하는 테스터기입니다. 실컷 만들었는데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꼭다리가 필요하겠죠. 랜선 꼭다리. 어디 있지? 어디 있지? 그거 어디다 뒀지? 어잇? 쓰던 게 있었는데 잠시만. 여기 있네. 찾았습니다. 자, 요거. 자, 랜선 꼭다리. 자, 그럼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요 선에 꼭다리를 자를 겁니다. 귀찮은데 한쪽만 할까요? 뭐 한 김에 우리 양쪽 다 합시다. 아니다, 한쪽만 하겠습니다. 양쪽 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한 번만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자, 요 부분 제가 절단을 하겠습니다. 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다가 요 선을 이렇게 꽂으면 되는데요. 일단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 부분 피복을 좀 생각보다 많이 까는 게 좋아요. 저도 이거 만드는데 전문가가 아니니까 초보자 관점에서 제가 초보자이기 때문에 초보자 관점에서 설명할게요. 뭐 전문 규격으로 만드실 분들은 그렇게 만드시고 우리는 초보니까 제 관점에서 하자면 한 요 정도는 벗겨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생각보다 많이 벗겨줘야 됩니다. 그럼 지금 녹화한다가 산 이 공구에는 이거를 벗기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저잘 못한다고 했어요. 그냥 저 약간 하는 척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피복을 이렇게 벗겨줍니다. 그럼 안에 8개의 그 선이 있는데요.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선들이 서로서로 꼬여 있습니다. 이거를 스트레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펴야 됩니다. 꼬여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일자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 파마 머리를 직모로 바꾸는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일단 꼬인 참 꼬였다 그죠? 이렇게 꼬인 꼬인 거를 이렇게 풀어서 제가 어디 참고한 데 보니까 껍데기 벗긴 거를 가지고 막 펴고 있던데 그 방법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참고한 분은 여기 이게 딱 이거를 여기 이렇게 끼더니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네. 요거를 꼬인 거를 요렇게 자, 딱 일자로 만들어 줍니다. 구불구불한 거를 딱 펴서 오 좋아 좋아. 아닌데 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최대한 펴주겠습니다. 손이 좀 느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좋아. 너무 시게 하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자, 적당한 그 힘을 이용을 해가지고 구불구불한 걸 펴줍니다. 그리고 커넥터 양쪽에 핀 배치가 같아야 1번하고 1번이 연결되는 거고 2번하고 2번이 연결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랜선 만드는 거는 그 표준 작업으로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랜선 커넥터 만드는 그 이 선의 배치가 있거든요. 그냥 그대로 만들면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 논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대로 만드는 걸로 하죠. 이거 펴는 작업을 안 하면 계속 자기들끼리 두면 꼬이고 두면 꼬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스트레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아, 이 좀 만드는데 상당한 고통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쓸데없는 내용까지 하고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제 유튜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제 녹한다의 모든 저 녹한다 채널의 모든 내용은 제가 재미있는 내용이면 그냥 합니다. 이런 거 만드는 게 상당히 제가 흥미진진하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자, 아직 좀 덜 펴졌네요. 자, 너무 뭐 완벽하게 하지는 말고 일단 뭐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대충 이제 스트레이트가 됐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작업은 잠깐만요. 좀 살짝 까먹었는데 이거 선을 일자로 딱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요. 선에 그 8개의 선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8개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는데 일자로 이렇게 쭉 이 방향으로 놓으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요 첫 번째로 들어가야 되는 게 줄무늬가 있는 주황색. 줄눈 주황. 맞나? 자, 이거 한번 잠시 보고 갈게요. 확실히 해야 되니까. 여기 그 종이 쪼가리가 있거든요. 요 테스터기에 포함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보험 있으니까. 맞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게 오렌지. 그 다음 나오는 게 주황. 줄눈이 있는 주황색. 그 다음 주황색 오고요. 그 다음 줄눈이 있는 선이 있는 그 녹색.
선이 이렇게 있는 녹색 선. 그 다음에 파란 색깔. 파란색. 그 다음에 선 있는 파란색. 선 파란색. 그 다음에 녹색. 선이 있는 녹색은 여기 있고 선이 없는 녹색은 여기 있습니다. 그게 주의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갈색. 선이 있는 갈색. 그냥 갈색. 이 순서로 부채 이렇게 펴듯이 얘를 일자로 딱 이렇게 배치해 주는 거예요. 부채 펴듯이. 그 다음에 선이 있는 녹색. 파란 색깔. 파란색 이거 되게 구불구불하네. 상당히 고난이 예상됩니다. 이거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선이 있는 파란 색깔. 그 다음에 녹색. 줄 있는 갈색, 갈색.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배치를 해가지고 자 일자로 딱 만듭니다. 자 지금 요 부분에서 일자가 딱 돼야 돼요. 마치 그 뭐야 김처럼 이렇게 평평한데 줄무늬가 들어간 것 모양으로 딱 얘네들을 재료들을 일렬로 딱 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가 초보기 때문에 좀 잘 만들기가 어려운데요. 요 모양 그대로 지금 요 커넥터에 이렇게 쑥 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렬을 잘 해주셔야 돼요. 서로서로 엉뚱한 데 안 들어가도록 자기 갈 길 잘 가도록 꼬여있는 거 다시 한번 풀어주고 저 지금 잘 안 되고 있네요. 저 잘 안 되고 있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일자로 딱 배치가 완료된 것 같으면 손톱으로 꽉 눌러가지고 물론 이거는 지금 녹한다 방식이에요. 자, 손톱으로 꽉 눌러서 확실히 지금 그 적어놓은 거하고 같은 배치가 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아닌데? 또 여기서 또 꼬였네. 파란 색깔이 자꾸 한쪽 옆으로 갑니다. 이 녀석을 어쩔까? 좀 답답하시죠? 저도 상당히 지금 답답합니다. 얘네들이 협조를 좀 잘 안 해주고 있는데요. 자, 최대한 잘 타일러 가지고 일렬로 쫙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아 진짜 잘 안된다. 아 잠시만요. 이 잘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거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분명히 뭔가 잘하기 위한 요령 같은 게 있을 건데요. 그런 요령들은 아무래도 많이 만들어 보는 거에서 그게 나오겠죠. 그죠? 저도 이거 뭐 엊그제 구입해가지고 지금 몇 번 안 했는데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의 관건은 제가 보니까 선이 어떻게 꼬이지 않게 딱 요 자리에 놓느냐인 것 같네요. 녹색을 가지고 오되 최대한 안 꼬이는 경로로 파란 색깔도 자 왔고 선이 있는 파란 색깔도 왔고 선 녹색 선이 있는 녹색이 이렇게 오고 파란색 오고 이거 오고 이거 오고 됐다. 이제 뭔가 좀 더 나은 것 같네.
뿌리에서부터 딱 정렬이 돼야지 위에서 정렬을 하려고 하니까 좀 잘 안되네요. 자 이제 일자로 싹 배치를 해서 우리 한번 이제 찝어봅시다. 조만간 찝어보도록 할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아 괜한 내용을 준비했네. 아 이 라이브 방송에서 다룰만한 그런게 아니 이거는 이런거는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당 해가지고 딱 올리면 되는 거를 굳이 라이브 방송에서 이걸 하려니까 상당히 잘 안됩니다. 자 따닥따닥 붙여가지고 자 본인 생각에 이제 어느정도 된것 같으면 끝부분을 한 아낌없이 한 1cm 정도 잘라가지고 딱 똑 단발 아시죠? 똑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앞면을 일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나저나 너무 얘네들이 협조를 진짜 안 해준다. 왜 이렇게 제가 저 다른 데서 한번 해봤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고통받진 않았거든요. 그럭저럭 좀 협조를 해주던데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협조를 안 해주네요. 자, 이제 잘라가 집어넣겠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한번 해보죠. 요만큼을 정확하게 똑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딱 만들어주고, 요 잡은 거 그대로 이 커넥터가 여기 아래쪽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요 손잡이가 바닥을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두고 집어넣습니다. 아, 쑥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느낌이 날 거예요. 딱 들어가는데 넣으면서도 얘네들의 오류가 없는지를 보면서 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배치가 정확한가를 보면서. 잘못됐다. 너 이리 오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한 방에 잘 되자. 들어갑니다. 아, 계속 이해가, 아이, 참. 아, 참, 진짜 비협조적이네. 마치 말안 듣는 애를 8명 키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아 제가 아까 RJ45 커넥터가 좀 만들기 쉽다라고 말했던 부분은 조금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익숙해지면 좀 편하지 않겠습니까? 익숙해지면 지금 저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자, 다시 심기 일전으로. 아주 저 얘가 왜 자꾸 저리 가지? 저 지금 해야 되는 내용이 다른 것도 있는데 요거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때려치겠습니다. 이 뭐시 다른 지금 내용도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괜한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파란색. 자, 응원해 주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영차, 영차. 와, 진짜 환장하겠다.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안 하고서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내가 지금 가진 커넥터 이게 좀싼 거라서 그런지 엄청 잘안 들어가네요. 딱 들어가면서 선들이 이렇게 돼요. 지들끼리 꼬여가지고 제 자세가 지금 불편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아, 한번 연습할 때는 이거 지금 있는 거 이거 만들 때는 그래도 좀 그럭저럭 아 뭔가 좀 고통받긴 했지만 그래도 좀 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할 만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치고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아씨 모르겠다. 그냥 집어넣어 보자. 될 때까지 잡아넣으면 되지 뭐. 꼬요. 확률에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집어넣기. 됐다.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쑥 끝까지 집어넣고, 쑥 끝까지 집어넣고요. 이렇게 딱 끝까지 들어간 거 확인한 다음에, 요 부분을 요 기계에 요 보시면 딱 입구가 맞거든요. 요딱 꼽으시고 집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집어넣고 힘을 줘가지고. 그러면 이 커넥터는 이제 빠지지 않아요. 됐겠지? SSS님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커넥터를 다 만들었으면 여기 테스터기 이용해 가지고요. 테스터기 전원을 켜고 여기 양쪽에다가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꽂으면 지가 알아서 자, 하나씩 얘가 이동하면서 불이 들어오죠. 얘들이 따다다닥 다 들어오면 이쪽에서 이쪽으로 지금 전원이 가고 있다. 그 신호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녹화한다가 새로 좀 시간 오래 걸렸지만 영차 해가지고 만든 이 랜선은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아까 만들었던 아두이노 보드에 다시 한번 활용을 해보죠. 아, 힘들었다. 이것도 만드는 기술을 제가 좀 익혀놓겠습니다. NAN이라고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제대로 요 작업이 된 커넥터를 연결해주면 작동됐죠?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는 부분 RJ45 가지고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다 해서 예제 2번이었습니다. 아, 힘들었다.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방금 했던 부분 자료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요 부분은 여기 이렇게 두는 게 좋겠네. 자, 그리고 오늘 할거 중에 세 번째 거. 그동안 보았던 레이어에 대해서 한 페이지로 쭉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금까지 주요 레이어를 정리해보기. 1번. 전면 구리 레이어. FCU라고 돼 있죠. 요거는 전면에, PCB 보드 전면에, 배선 라우트나, 커퍼 푸어가 되는 영역. 그러니까 구리가 기판에 칠해지는 영역이고, 후면 구리 레이는 뭐냐, 레이어. 후면 구리 레이어는 BCU라고 돼 있죠. 요거는 후면에 구리가 발리는
표현되는 영역. 그리고 3번 전면 실크 스크린. F 실크 스크린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전면에 뭐 그림이나 텍스트나 아니 전면에 부품명이나 그림 등이 프린트 되는 영역. 아 끊겨요. 쌍화차님만 끊기는 걸로. 자, 인터넷 속도를 올리세요. 다른 거 막 이상한 거 막 야한 거 보시면서 같이 보지 마시고 제 것만 딱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4번. 아, 그냥 이거 뭐 후면 실크 스크린. 비 실크 스크린은 후면의 실크 스크린이 표현되는 영역. 5번 엣지 컷. 그 보드의 외곽선이나 내부에 있는 그 이너 엣지 컷도 있었잖아요. 내부에 있는 부분을 잘라내기 위한 레이어. 요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엔지니어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문 넣을 때 전면 솔더 마스크입니다. 전면 솔더 마스크. F 마스크라고 돼 있어요. 이거하고 후면 솔더 마스크.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잘은 몰랐었는데 저번에 주문하면서 뭔가 컨펌 메일이 오는 바람에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저 PCB 보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가 패드를 하나 만들면 자 요만큼의 동그란 패드를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네모난 패드를 만들어요. 그럼 지금 기계는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요 PCB 기판에 엣지컷만큼 테두리를 이렇게 자르는 거는 기계가 하고 요 부분에 드릴로 구멍을 이렇게 뽕 뚫습니다. 빵꾸가 뽕 나겠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요 패드가 나비 발릴 위치에 구리를 이렇게 남겨두겠죠. 그리고 코팅을 해요. 요 기판에 코팅을 하는데 그 코팅이 바로 PCB 보드의 색상입니다. 그리고 코팅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드의 색상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1번이고 2번이 그 기판에 있는 프린트 되어 있는 저 전면 구리 레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 우리 저 F 마스크 전면 구리 마스크 전면 그 솔더 마스크라는 거는 전면 구리 레이어 면에 코팅을 해가지고 외부에 전면 구리 레이어가 노출 안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얘가 마스크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정한 그 부분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스크라는 게 여기다가 그 마스크를 대고 그 액을 도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전면 구리 전면 솔더 마스크가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요 부분에 전면 솔더 마스크가 적용이 됩니다. 요 영역. 그러면 기계가 어떻게 작동이 되냐면 요 부분에다가 저 칠이 안 되는 뭔가 요렇게 딱지 같은 거를 딱 붙인다는 느낌이겠죠. 요 부분은 칠을 안 하겠다. 화이트리스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칠을 안 할 거니까 요 부분을 마스크로 하고 나머지 부분만 코팅을 하라라고 하면 나중에 구멍 뚫린 요 부분은 코팅이 안 되겠죠. 코팅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코팅이 안 되게 되면 납땜을 하게 되면 여기 납이 묻어요. 근데 코팅이 된 요 부분에는 납이 붙지를 않습니다. 우리 납을 녹여가지고 코팅된 데 납을 올려보면 납이 위에서 그
호박잎에 물방울 떨어뜨린 것처럼 나비 굳기 전에는 요 위아래에서 막 대굴대굴 굴러다녀요. 그런데 여기 솔더 마스크로 된 영역은 나비 붙는 영역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가 솔더 마스크는 납땜하는 위치를 솔더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요 솔더 마스크를 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재미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작업을 우리가 조금 이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CHH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그렇다라고만 하고 넘어갈게요. 전면 솔더 마스크는 전면 구리 레이어를의 쇼트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영역이고, 일반적으로 PCB 보드의 색상을 결정할 수 있음.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솔더 마스크로 지정한 부분은 코팅이 되지 않으므로 납이 그 부착되는 납땜을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후면 솔더 마스크는 패드가 스루홀이면 전면과 후면의 솔더 마스크 위치가 동일하고 SMD면 다를 수 있음. SMD는 그 단면으로 쓰는 거니까 납이 붙는 위치가 솔더 마스크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납땜될 위치 빼고 그 부분을 마스크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코팅액을 도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팅액이 색깔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간색 코팅을 하면 빨간 보드가 되는 거고 까만 색깔 코팅액을 뿌리면 까만색 보드가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더 좋은 정보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상에서 발견된 사실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직 잘 모르겠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면 솔더 페이스트라는 게 있어요. F 페이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그냥 표면적으로 찾아보기에는 SMD 부품에서 그 SMD 부품의 솔더 마스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특별하게 SMT 주문을 할 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함. 잘 모르겠음.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거버 파일을 생성할 때 후면 솔더 페이스트, B 페이스트, 제가 이렇게 9개의 레이어를 포함을 해서 거버 파일을 만드십시오 라고 지금까지 했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8번 9번은 제가 정확하게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이캐드 상에서 전면 솔더 페이스트하고 후면 솔더 페이스트 이게 보면 안 나와요. 걔가 뭐 특별하게 레이어로서 카이캐드 상에서 활용되진 않는데, 특별하게 쟤를 쓰려면 뭔가 고급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남겨두고, 특별하게 사용하는 10번 레이어가 제가 별도로 쓰는 게 하나 있었죠. 10번 유저 2 레이어. 유저 2, 이거는 녹한다가 V컷 주문할 때 사용하는 레이어. 그래서 V컷 들어있으면 이렇게 10개의 레이어를 거버 파일로 생성해가지고 주문을 빡 때리면 지금 녹한다가 들고 있는 이런 것처럼 딱 엔지니어가 JLC PCB에서 만들어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예제로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번. 여기가 아닌데. 어디죠? 예제 목차. 자, 3번. 지금 제가 설명할 게 요 keep out이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자, keep out을 이용을 해서 그 아주 높은 그 전류를 이용하는 배선 라우트를 구현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어디서 봤냐면요,
220볼트 전등을 스위칭하는 PCB 보드 있잖아요. 그 요렇게 된 게 있습니다. 아 근데 제가 지금 그게 실물이 있으면 좋은데 실물이 있던가? 저기 가서 잠깐 한번 찾아보고 올게요. 한 1분 정도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여기 아주 좋은 게 있네요. 자 지금 이 모듈은 뭐냐면요, 220V 전등에 그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딤머 아두이노에서 제어 신호를 넣어주면 밝기가 제어되는 저 뭐라고 딤머 컨트롤 모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건데요. 여기 뒷면을 딱 보시면 요거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포인트입니다. 잘 보시면. 배선 라우트 위에 도톰하게 납이 발려져 있어요. 납이 이렇게 발린 거 보이나요? 우리가 저 PCB 보드 만들 때 전류는 곧 배선의 너비였잖아요. 근데 배선 너비를 아무리 키워도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 배선 너비를 무한히 키울 수는 없잖아요. 이 PCB 보드상 예를 들어 나는 이만한 폭으로 지금 배선 너비를 만들고 싶다면 이게 구리, PCB보드의 구리 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고, 요 위에 납을 보강을 해줘가지고, 배선 너비를 줄이면서 납을 도포함으로써 요 전류 양을 늘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만 생각해보건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방금 했던 말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 있는 패드하고 여기 있는 패드하고 사이에 연결되는 거를 배선 라우트라고 부르잖아요. 이걸 배선이라고 부르는데 얘 너비는 지금 이걸로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더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납을 발라야 되는데 우리 솔더 마스크가 요 부분이 솔더 마스크가 되고 요 부분은 코팅이 되는 영역이에요. 맞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건데 요 부분을 솔더 마스크로 지정을 해주면 요 부분도 코팅이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배선 라우트가 코팅이 안 된다는 얘기는 납을 녹여가 인도로 납을 녹이면 여기 납이 이렇게 묻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아,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예상컨대 여기 패드 3개가 있고 여기 패드 3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얘는 뭐 연결 안 돼 있고, 자, 아니구나. 자, 얘가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자동으로 솔더 마스크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 솔더 마스크 할 적에 요 부분은 솔더 마스크를 안 하겠습니다 라는 뭔가 설정을 할 수 있지도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한 개념이 적용이 되는 게 킵 아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킵 아웃을, 근데 저도 이거 지금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들어온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구현을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 모양을 일단 한번 우리가 해보죠. 3번 예제로 그 커넥터 두 개를 두고 그 사이에 저런 식으로, 저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려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10-3.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자, 터미널 블록이 세 개 있더라고 하죠. CONN01-03. 자, 세 개의 그 커넥터가 있고요. 자, 얘 두 개가 상호간에 그냥 간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녀석의 풋프린트는 터미널 블럭. 터미널 블록에 3핀짜리 터미널 블록 요구하면 되겠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 PCB 편집기로 넘어가죠. 될라나? 그럼 여기서 부품을 가지고 오면 자, 요렇게 올 거고. 자, 요 사이에 하여간 이렇게 돼 있다 치고 요 사이에 자, 이렇게 배선 라우트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배선은 좀 두툼하게 한번 해보죠. 한 어느 정도 하면 되려나?
3 정도로 한번 해보죠. 3. 엄청나게 굵습니다. 그럼 우리가 요까지 한 상태에서 PCB보드를 제작하면 요 부분에 구리가 코팅이 돼서 구리가 안 발려질 거단 말이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지금 구리를 바를 거면 일단 엣지 요거부터 하고 테두리부터 잡고 여기 보시면 우리 커프 푸어할 적에 요 애드 필이라는 거 사용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킵아웃 설정이라는 건데요. 요거를 딱 누르고 그거 똑같이 다각형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베이직 룰에서 킵 아웃 트랙. 여기서 베이직 룰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다각형을 그릴 건데 요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항목으로 지적한 것은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지금 여기서 제가 킵 아웃 트랙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요 다각형이 여기 있으면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는 있네요. 지나갈 수는 있는데 그게 규칙 위반도 아니네. 제가 생각한 거하고 개념이 좀 다르네요. 제가 이거 미리 해보고 온 게 아니라 나도 이 내용이 궁금해서 한번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하여간 지금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목적이냐면요. 자, 레이어를 보시면 자, 여기서 우리 전면 딴 걸 다 레이어를 한번 꺼보겠습니다. 실크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빼면 여기 반짝반짝한 거 보이죠? 요 반짝반짝한 게 전면 구리 레이어예요. 그럼 전면 이 구리 레이어의 전면 솔더 마스크입니다. 그럼 지금 반짝반짝한 저 부분에 마스크가 적용이 돼가지고 저 부분을 깜빡하는 부분은 제외하고 다 코팅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배선 라우트는 위에 코팅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요 부분에 납땜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F 마스크라는 거를 이렇게 했을 때 요 부분에도 뭔가 반짝반짝한 게 있어야 납땜이 코팅이 안 묻게 되니까 납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그래서 지금의 목적은 이 부분에 솔더 마스크가 적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알고 온 게 아니라 지금 궁금증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오늘 이게 해결이 되면 이걸 마지막 예제로 하고 마치도록 하죠. 제 생각에는 요 킵아웃이라는 걸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한번 도전해보죠. 자, F 마스크만 일단 체크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가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반응이 없네요. 아씨,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지금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잘 안 되면 제가 다음에 방법을 일단 궁금증만 투척하고 방법은 제가 내일이나 아니면 다른 편에 찾아와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하고자 했던 중점적인 내용은 이제 다 전달이 됐고 이거는 약간의 보너스 영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정도까지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아니면 그냥 제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면 F 마스크에다가 뭔가를 그림을 그려주면 되려나? 이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요 킵 아웃이라는 거는 저 부분 안에다가 뭔가를 배치를 못하도록 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로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에는 요 부분에는 지금 커퍼 푸어를 안 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요렇게만 하게 되면
자, 이 부분을 위해서 좀 추가를 해야 될게 있네요. 자, 제일 마지막에 그라운드만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라운드 레이어만 요 3번에 아 요 라벨만 3번에다가 붙일게요. 그리고 수정사항 반영한 다음에 여기다가 자, 요 그라운드를 커퍼 포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가 3번에 그라운드가 이렇게 묻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요 터미널 블럭이 있는 이 두 자리에는 커퍼 포어를 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요 부분을 킵아웃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전면 구리 레이어에 전부 다 금지. 전부 다 금지라고 해서 요만큼 영역을 지정해주면 킵아웃이 영역 지정된 저 위치 빼고 커퍼 포어가 되겠죠. 근데 지금 커퍼 포어가 될 리가 없죠. 왜냐면 그라운드가 있는 위치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요렇게 하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요 부분을 빼고 저 기능이 실행이 되는 거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커퍼 푸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요 전면 마스크가 요 부분에 안 돼야 되니까 마스크 레이어에다가 뭔가 드로잉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저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왠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요렇게 하되 그죠? 요렇게 하되 요 부분을 채우는 거죠. 필 쉐입. 요렇게 하게 되면 요 부분이 전면 솔더 마스크로 지정이 되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오, 뭔가 된 것 같죠? 뭔가 된 것 같죠? 그러니까 너무 좀 크기가 큰 것 같으니까 이 폭을 요 패드 크기에 맞추겠습니다. 이 패드가 1.52의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도 어떻게 하지? 정확하게 딱 맞추려면 이렇게도 되구나. 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느낌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패드 위치가 좀 다르지? 됐죠? 5.1만큼 밑으로 내리면 되겠네요. 51. 5.1. 51이라고 썼네. 이게 근데 실제로 그 기능이 실현이 될지 말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한번 주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킵아웃 설정이라는 거는 우리 단에서 릴레이 할 적에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릴레이 보드 만들 적에 잘 생각해 보시면 애초에 커퍼 포어를 요만큼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이 디지털 핀을 포함해가지고 딱 여기 릴레이가 있는 요 부분만 나는 아두이노의 그라운드가 커퍼 포어가 안 됐기를 희망한다면 이 부분에 저 킵아웃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저 킵아웃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우리 단에서 지금 쓸 때는 커퍼 포어 할 때 저 구리 바를 때 그때만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요거를 지정하고 요만큼 부분에다가 자 전면 구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렇게 몇 개의
요저딱 나오죠, 그죠? 요런 모양 우리가 보다 보면 드문드문하게 있어요. 요렇게 해두면 저 부분은 구리가 안 묻는 지역이 된다. 후면은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후면은 묻는 거고, 후면도 안 돼야 된다면 여기 가서 전면 후면에 다 체크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전면하고 후면하고 다 안 되는 거고, 얘는 얘네들은 전면만 커버 푸어가 안 되는 영역이 되는 거고, 됐죠? 그리고 얘가 주로 어디 사용이 되냐면요, 저 내일 시간이 되면 아마 하게 될 건데요. ESP32 보드의 풋프린트를 보시면 Keep Out Zone이라고 여기 대문짝만하게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 얘는 왜 이 부분이 Keep Out Zone이라고 돼 있냐면요, ESP32의 안테나가 여기 배치가 돼야 돼요. 안테나 밑에 배선 같은 게 지나가게 되면 그게 뭔가 영향을 끼치나 봐요. 우리 직선 도선에 전기가 흐르면 저 자기장이 생성되잖아요. 다 아시죠? 이게 전기가 흐르는 선 주변에는 자기장이 형성이 돼요. 그 자기장이 안테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추론을 해낼 수가 있죠. 그죠? 아, 그러니까 ESP32의 블루투스 모듈도 똑같아요. 뭐 안테나가 있는 부품이나 그런 풋프린트에는 종종 이렇게 킵 아웃 설정이 되어 있어요. 요 부분에는 커퍼 푸어도 되면 안 되고, 배선도 지나가면 안 되고, 그 저 패드도 있으면 안 되고,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렇게 지정을 하면 쓸 수가 있더라. 됐죠? 좀 짝을 한번 맞춰보죠. 얘네 두 개는 앞뒤 안 하는 거. 그럼 일단 제가 하고자 하는 기능은 다 실현이 됐죠. 3D 뷰로 보면 나중에 주문 받았을 때 실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는 솔더 마스크가 지정이 안 됐으니까 코팅이 안 됐겠죠. 납을 녹여가지고 바르면 납을 도톰하게 바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런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만 한번 해보고,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했던 내용 재밌었습니까? 자, 내일 오후 8시 15분에 오늘 했던 내용 쭉 이어가지고 이제 녹한다에 카이캐드 11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동안에 녹한다의 마무리 멘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녹한다가 3시간 여행을 쳐가지고 열심히 카이캐드 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기 화면 중앙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라라는 순수한 의미로 녹한다에게 콘텐츠 후원금을 이렇게 막 보내주시면 제가 오늘처럼 이렇게 다양한 제품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되고, 또 다른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시드머니로서 활용이 되니까요. 좀 많은 후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다르게 녹한다를 후원해 주시는 방법으로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누르시고 적당한 희망하는 금액대를 보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하시는 겁니다. 유튜브에다가 결제를 빡 하면 유튜브가 33%의 수수료를 떼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전자의 방식은 계좌이체밖에 안 된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보내주시는 후원금이 100% 녹한다에게 전달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후자의 방법은 유튜브가 많은 금액을 떼먹지만 결제 방법이 다양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장점이겠습니까? 그죠? 유튜브가 유튜브 배를 불려주는 건데 아무래도 전자의 방법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요. 그리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뒀어요. 그 카카오톡 채팅방 검색하는 데 가셔가지고 심심한 녹한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제가 만들어둔 채팅방이 나올 거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제 유튜브 채널은 조회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채널이에요. 조회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광고 수익이 거의 없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제 유튜브 채널에
48시간 동안의 조회수가 2000에서 3000 사이에요. 조회수 1당 1원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틀에 녹한다 유튜브 채널의 수익이 2달러에서 3달러 사이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이거 왜 하고 있습니까? 그죠? 일단은 제가 모든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에게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적절하게 테이크가 되고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고 녹한다를 응원하시고 앞으로도 재미난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를 좀 이렇게 응원을 하신다면 아무래도 테이크를 좀 하시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후원금 안 보내줬다고 치사하게 막 뭐 알려드릴 거 비밀로 하고 뭐 이런 그 식으로 운영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넉넉한 형편이 아니다라는 거는 계속 이렇게 어필을 해드리고 있으니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저는 이게 재밌고 많은 분들에게 제 녹한다라는 사람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철학으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지 제가 시간이 너무 많고 돈이 많아가지고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아무래도 많이 좀 도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 전달됐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좀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후 8시 15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고 남은 얘기는 카카오톡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